따다 먹는 놈들도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모습 보이시죠? 징그럽습니다. 사실 고구마 순을 먼저 자르고 고구마를 씁니다. 이렇게 고구마 순을 굽는 방법 이런 거 없습니다. 방법도 바닥이다. 그냥 무조건 굽습니다. 뱀도 작은 녀석이 도마뱀을 현재 물고 있습니다. 아, 이 녀석이 뱀은 자그마한 게 도마뱀을 딱 물고 있네. 이거 꼼짝도 못하고 있네. 이거 이럴 수가. 죽지는 않았는데, 이거. 도마뱀도 아직 안 죽었네. 이것도 살아있는데. 도마뱀을 물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까? 일단 났다. 자, 이거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왼쪽으로 일단은 이 순을 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말아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눴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나누는 이유는 고구마 순이 따라오면 이걸 잘라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잘라가면서 조금씩 갖다 옮길 수 있는 정도만 두고 그 정도 씩만 말아서 가면서 이것을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해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이 들면 여기부터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여기를 잘라서 따라오지 않게끔 하고 이렇게 잘라서 하고 나서 고구마를 꺼내면 되겠습니다. 잘라서 이렇게 두었다가 한꺼번에 쭉 당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고구마 층을 일단은 자르고 그 다음에 뿌리에 올라온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자르면서 고구마 층을 감아줍니다.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이제 옮기기가 편하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하나씩을 잘라서 쭉 감습니다. 이렇게 감아놓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엎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재민아!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이 나간 것을 낫으로 하나씩 잘라냅니다. 잘라내면서 동시에 이렇게 똘똘 맙니다. 똘똘 말아야지만이 고구마 순을 가지고 이동할 때 편할 수가 있어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 두골 남은 것은 이쪽을 펴고 나서 이 공간을 이용해서 손을 이 빈 곳에다가 두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비닐을 씌울 때 이렇게 또 까야 되기 때문에 비닐을 너무 얇은 거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0.03mm나 0.05mm 정도 이렇게 얇으면 찢어지고 꺼져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잘 씌워서 찢어지지 않아도 사실 힘이 됩니다. 이번 고구마가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구덩이에 뭐 2개, 3개씩 아주 예쁘장한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산이 아닙니다. 지금 달려 있는 게. 이야, 저 정도면. 밑에는 뭐. 자, 땅이 살아야 지렁이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제 이쪽도 이 지렁이가 이렇게 고구마랑 함께 나옵니다. 이렇게 큰 지렁이들이 넘실넘실 움직이는 것이 땅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고구마랑 함께 나오는 이러한 지렁이들 보세요. 엄청나게 지렁이가 크죠. 이렇게 큰 지렁이들도 고구마랑 함께 키워지는 것을 보시게 되면 땅이 살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구마를 한 줄을 캐봤는데 고구마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줄줄이 사탕입니다. 지금 잠시 한 줄기랑을 잠깐 볼게요. 보시면 일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고구마가 적절한 크기로 지금 보니까 이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고 자그만한 사이즈로 먹기가 딱 좋은 사이즈로 딱 보입니다. 이렇게 한 줄기에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이건 뭐 이래 달아줘도 사실 못 산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야, 지금 고구마가 너무 탐나게 많이 잘 달렸습니다. 아, 고구마 지금 2줄을 캤습니다. 2줄을 캤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줄이 사탕입니다. 이거 뭐 하나를 들어보면 거기에 줄기가 하나에 보통 뭐 4개 5개는 보통 기본입니다. 그냥 이거 뭐 장난이 아니네요. 올해 고구마가 참 많이 제대로 달아준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구마가 이렇게 많이 달아준 걸 보니까 제가 염화칼슘, 황산가리, 뭐 염화가리 뭐 이런 것들을 인산가리 이런 것들을 방지해줬던 것들이 효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보시면 고구마가 일이 먹기 딱 사이즈도 먹기 딱 좋을 정도 그 정도 사이즈로 고구마가 줄줄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도 고구마를 2줄 심기를 해서 가꾸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햇빛에 바짝 말린 고구마를 이제 어느정도 큐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구마를 줄기를 잘라서 감습니다. 고구마가 한 번에 먹기가 딱 좋을 정도 사이즈로 자그만자그만한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수확한 고구마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고구마 모양이 삶아서 먹기에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고구마를 캐면 잘라보면 이렇게 진액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이걸 볼 때 고구마가 얼마나 싱싱하고 영양가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구마를 찾으십시오. 이런 고구마입니다. 모양이 줄줄 흐릅니다. 오늘도 고구마 한 줄을 또 캤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구마 나오는 것이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면서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한 줄기에 적어도 뭐 3개, 4개, 5개, 6개, 뭐 7개까지 8개 뭐 이렇게 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구마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고구마들이 흠집이 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흠집이, 이런 흠집은 저 전부 다 이게 군뱅이들이 파먹은 흔적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사실 토양 살충제를 전혀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먹는 데는 지장 없지만 약간 흠결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거의 다 캤지만 지금 잠시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고구마 있는데 아직도 지금 2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하루 캐보면 이 만만찮은 시간이고 노동입니다. 이 고구마가 아주 굵지도 않고 쪄서 먹기에 적절한 사이즈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제가 지금 보니까 고구마를 심을 때 이렇게 한 줄로 심을 것이 아니라 2줄로 심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줄기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해서 쭉 끼워서 넣게 되면 고구마가 줄줄이 달리는 것을 지금 이 줄기를 보셔도 아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고구마 줄기를 옆으로 끼워 넣은 것들이 전부 다 고구마가 달리는 부분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캐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고구마를 심을 때 어떻게 심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심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옆으로 심었기 때문에 고구마가 이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달리기 때문에 고구마를 캘 때 여기서 한다든가 하면 고구마가 기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근데 지금 이것을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캐게 되면 이렇게 도시락을 가지고 이렇게 찔러 버리면 고구마가 거의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하나씩은 상처가 날 수 있지만 거의 이렇게 피하지만이 고구마 상처가 나지 않고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시면 일부 약간 이렇게 상처가 난 것도 있습니다. 일부 상처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상처가 없이 고구마를 캘집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고구마를 캘 때는 옆에서 이 삼지창을 옆에서 이렇게 눌러서 호미로 캐지 마시고, 호미로 캐게 되면 굉장히 많이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캐면 지금 보시면 고구마가 이렇게 줄줄이 달려 나오죠. 그래서 상처가 거의 없이 캐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줄은 한 줄로 심었습니다. 한 줄로 심은 것과 두 줄로 심은 것,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 하면 이렇게 붉은 녀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뭐 한 줄로 심는 게 낫다, 뭐 두 줄로 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수량은 별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종을 두 줄로 심게 되는 것과 그 수고 노력 그런 것까지를 전부 다를 감안한다면 한 줄로 심을 분들은 한 줄로 심으시고 두 줄로 심고 싶은 분들은 두 줄로 심어도 별반 차이가 없겠습니다. 단 두 줄로 심게 되면 우리가 그냥 쪄먹기가 적절한 작은 사이즈가 많이 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한 줄로 심는 것이 좋다 아니면 두 줄로 심는 게 좋다 이런 얘기 하시지만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 경우가 이렇습니다.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자,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사탕입니다. 이렇게 고구마가 캐보니까 줄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염화가리, 황산가리, 인삼가리 이런 것들을 시비해 주면 도움이 된다고 확신을 갑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재배하시면서 염화가리, 인삼가리, 황산가리를 시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줄도 이렇게 옥수수가 줄줄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두 줄, 세 줄로 심었는데 약간 세 줄로 심다 보니까 약간 고구마가 잔챙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줄, 세 줄 심든 아니면 한 줄을 심든 그것은 그 농장주가 어떻게 계획하고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구마를 심고 캐는 것은 어떻게 심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러한 계획하에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구마를 이렇게 다 캤습니다. 이제 고구마를 이렇게 다 캤고요. 이제 정리해서 주문 들어오는 대로 발송하면 되겠습니다.